재밌는 책 제목인데요.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 배성기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과일 가게를 열었어요. 2년 만에 폭삭 망했습니다. 빚이 1억 5천만 원. 매달마다 천만 원을 갚아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 우린 살아야겠다.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이 저자가 담보 잡힌 중고 트럭을 몰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과일을 떼가지고는 가득 싣고 트럭 장사꾼으로 나섰던 거지요. 하루 20시간 이상을요 그렇게 정말 죽기 살기로 트럭 떼가지고는 그 과일을 팔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행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놀라워요. 1년 만에 빚을 싹 다 갚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더 놀랍게도 잘 될 때는요 하루에 천만 원 이상을 팔았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한 AS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아니 무슨 트럭 장사가 트럭 떼기로 과일 파는 사람이 AS가 있습니까? 여기다가 차 세워놓고 트럭 그거 하여튼 꼭 과일 팔고 이 아파트 입구에서 과일 팔고 하다가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 언제든지 바꿔줍니다. 다음에 거기 왔을 때도 그거 너무 맛없었어요. 그거 벌레 먹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환불도 해주고. 그러자 사람들이요 트럭 장사이지만 그러나 동네 장사처럼 신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3년 후에는요 연매출 80억 원을 달성하는 그야말로 국가 대표급 트럭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진짜 노하우죠. 이 노하우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전수하고자 트럭 장사 사관 학교를 열었습니다. 트럭 장사 사관 학교. 그리고 이 책도 냈는데요. 이 책에는 그런 노하우가 아주 착착착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좌절해 버립니다. 신세 한탄하고 처한 상황을 저주하고 남을 탓합니다. 일어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꺾여버린 사람 인생도 꺾여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주저앉지 않을 거야. 반드시 재기하고 말 거야. 이 마음을 굳게 가지면 정말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건강 지켜야죠. 돈도 지켜야죠. 인간관계, 사업, 가정도 지켜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 요 하나가 잘못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뭡니까? 마음입니다. 건강 보세요. 마음 하나 무너져 내리면요 이게 건강의 하루아침의 폭삭입니다. 돈 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요 돈, 이게 내 손에 쥐어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술술술 빠져나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인간관계도 사업도 심지어는 가정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체유심조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마음먹기에 매사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것을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리잔이 있습니다. 그 유리잔에 물을 담으면 물잔 되지요. 그러나 그 유리잔에 술을 담으면 술잔 돼가지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따라라 하다가 나중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고 이러다가는 그냥 알코올 중독, 폐가망신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그릇입니다. 이 마음의 그릇에 선한 생각을 담으면 선한 사람 되지요. 악한 생각, 아주 비루한 생각, 악독한 생각을 담으면 그 사람 비루한 사람, 악독한 사람, 악당이 됩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혜의 성경인 잠언 23장 7절에서 딱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사람은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또 동시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잠언 4장 23절이죠. 함께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니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은요, 이 군대 용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군대가 자기 성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성벽이 뚫리지 않기 위하여 목숨 걸고 방어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 뚫려보십시오. 적에게 다 죽습니다. 만에 하나 살아나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사는 거, 그거 사실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 그때부터 포로의 삶은 비참한 거죠. 반드시 성벽을 지켜야 합니다. 그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생명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이거 모르는 분 있나요? 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다 아는데 마귀도 이걸 너무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의 모든 전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해요. 아니 그냥 십자포화를 퍼부어버립니다. 때로는 트로이의 목마처럼 교묘한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여오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점이 분명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다른 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뭐 말 잘못해가지고 무슨 어떤 다른 행동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근본적인 그의 저주 인생의 원인은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어줄 때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고 그는 저주의 운명에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이가 말하잖아요. 당당하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이 놀라운 신앙 고백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거 듣고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니들이 언제 준비가 되겠느냐 했는데 아, 이 제자 베드로로부터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막 덩실덩실 춤출 정도로 입이 그냥 아주 그냥 귀에 걸릴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한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냥 칭찬에 칭찬 이걸 그냥 쏟아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몇 시간 후도 아닌 바로 그 다음 순간 몇 초 지났을 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십자가 지신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바로 그 베드로가 쌍수를 들고 반대 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단 몇 분 만에, 아니 몇 초 만에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바뀌어버립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의 꾸짖음에서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뭡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고자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이 결심을 막아서고 회유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생각이 마음에 베드로에게 꽉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꾸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마음을 네가 지키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너무너무 화를 내는 겁니다. 화산 터지듯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거 내가 왜 이럴까,
나도 내 마음 모르는 거예요. 또 해서는 안 될 어떤 일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으면서 내가 나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총공격을 하고 막 분노에 그냥 십자포화를 쏟아부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빨리 무너져 내리는 성벽과도 같은 이 마음을 다시 딱 지켜세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마음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정 깨질 수도 있고, 인간관계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고, 그냥 우리들 막 그냥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이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잠언에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뭐를 상하게 한다?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요, 사람이요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요, 야, 저도 이 통계 보고는 참 놀랬습니다. 오늘날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은둔형 외톨이, 히키고모리가요 서울에서만 몇 명인 줄 아세요? 12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에만 12만 명. 전국적으로 따지면 뭐 이거 야 1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정형편이 나빠서도 아니고 학벌이 나빠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백약이 무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약이. 그 여러분, 어떤 의대 교수님은요, 암이 이 내장기관을 완전히 덮고 여기 엉덩이뼈를 그냥 전이가 해가지고는 막 그냥 내장 이것 드러내고 저것 잘라내고 엉덩이뼈 막 다 막 그냥 거기 붙어있는 거 다 근육 긁어내고 막 그냥 이러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나는 살아야 할 거야, 나는 살 거야, 나는 살아서 내가 암 치료하는 의사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 아니 나도 살았는데 당신이 왜 못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나는 그런 모범이 될 거야. 아, 그래가지고요, 재발을 다섯, 여섯 번을 했는데도 이번, 그 다 수술 받고 다 잘라내고 다 그냥 긁어내고 하면서도 그냥 생존해가지고 이분이 환자도 보시고, 진찰도 하시고, 회진도 하시고, 할 거 다 하고, 나보세요! 당신! 마음 굳게 먹으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암입니다. 의사 선고받는 그날부터 그냥 마음 뚝 떨어져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먹죠. 시름시름 앓죠. 스트레스에 완전히 짓눌려 시커멓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결국 영양실조로 죽어버립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잘 지켜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잘 다스리면요,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는가.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갈렙 기억하십니까?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정말로 그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맹무쌍한 노장 갈렙조차도 기랏 세벨성을 정복하는 것이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유다지파 전체에게 포상 약속을 겁니다. 기랏 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나 갈렙의 딸을 준다. 여러분, 이처럼요, 고대 사회의 성을 빼앗는 것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줄 만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은 그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대단하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 다스리는 자가 낫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술자리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절친인 클리투스 장군을 찔러 죽였습니다. 제정신 돌아오자 내가 미쳤지 하면서 이 클리투스 장군, 자기의 절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났고 함께 전장터를 누비며 심지어는 자기 목숨 여러 번 건져준 이 클리투스를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죽인 그 사건 때문에 그가요 정신이 그냥 아득해가지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신하들이 막 뜯어말려가지고 겨우 죽지 않았어요. 사흘 내내 통곡하면서 그가 울다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상을 정복한 내가 정작 내 마음은 다스리지도 정복하지도 못하였구나.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도 힘든 것이 내 마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누군가는 욱하는 마음에 자식들 생각도 앞날에 대한 생각도 그냥 다 싹 잊어버리고는요, 그 상사에게 그냥 사표 얼굴에 확 집어던지고 통쾌한 마음으로 회사문 박차고 나가죠. 회사문 딱 박차고 나간 그 순간부터, 바깥에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는 순간부터 후회가 밀려와요. 견뎠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거죠. 누군가는 마음 지키지 못하고요, 한순간에 육체의 쾌락에 자신을 던졌다가 완전히 패가망신을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요, 진짜 끔찍한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여중생이, 우리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마약이 정말, 미국이 아닙니다. 유럽이 아닙니다.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마약이 너무 퍼져 있어요. 이 어린 여중생이요, 반나절만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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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으로 하면 필로폰 마약이 이게 배달이 되는 겁니다. 그걸 했어요. 왜? 호기심 때문에라는 거죠. 엄마가 그것을 알아가지고는 경찰에 딸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투약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어요.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그거 찔러넣었다면요, 얘 어쩌면 평생 폐인돼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망가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욱해가지고 차 막아세우고는 주먹다짐하다가 완전히 범법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홧김에 막말과 욕을 쏟아내서 인격 다 공든탑처럼 무너져 내리고 오랜 인간관계 다 깨져버립니다. 이 마음 지키는 것이 그래야 된다는 건 아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굳게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 휘둘리지 않도록 이것저것에게.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보석 세공사가 금이나 은을 그냥 엄청난 고온의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끄집어내면 그때 순금, 순은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금과 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히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를 그 이글이글한 그냥 천도 넘어가는 그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야만 순금과 순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순금처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저것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그분은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정말 연단해 가세요. 마음을. 믿음의 사람 욥이 했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함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고난이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요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 한 번 더요.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 어떤 분은요 고난이 오면 그대로 쏟아버립니다. 낭비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왜 나를 팽개쳐버리는가? 그러면서 막 원망불평이 입에서 그때부터 막 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꼴 겪는다면 나 이제부터는 나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나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면서 심지어는 신앙 떠나가지고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받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든지 우리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연단하고자. 특별히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그래서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시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은혜로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은 뭘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부서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성자가 오늘 탕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오늘 탕자였던 사람이 내일 성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다 사라져버렸느냐. 지금 여러분 전남 지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흉합니다. 강이 그냥 바닥을 다 드러내가지고 물고기들이 그냥 배를 드러내고 썩어가고 있고, 또 보니까 그냥 그 강바닥에 있던 그냥 오만가지 쓰레기들과 뭐 그냥 잡다한 이상한 것들을 다 눈에 그냥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비를 다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전남 지역이 해갈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돌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강바닥이 그렇게 흉하게 막 모든 것이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비가 와가지고요 강물이 다시 넘실넘실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덮여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요 죄성이 바짝 살아나면서 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그대로 드러나고 내 언어 생활 막 이런 것 다 튀어나오고 나의 그냥 하여튼 못돼 먹은 성품들, 나의 그냥 습관들 이런 거 그냥 다 올라오는 겁니다. 다 그대로 보여요. 어떤 상황이 부딪혀오는 대로 그대로 반응이 그냥 툭툭툭툭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나고 문제 터지고 갈등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그냥 은혜의 강물이 출렁출렁 흘러넘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 상대방이 어떻게 그냥 확 밀고 들어와도요 그걸 그대로 품을 수 있고 받아 넘기게 됩니다. 죄가 밀려오고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제시대에 최권능 목사님이 계시죠.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 이분 여러분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 천다! 불신지요. 그때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는 이게 먹혀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막 전철이라든지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서 막 피켓 들고 이러면 다 눈 찌푸리죠. 역효과 납니다. 이게 지혜롭게 시대와 문화와 사람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리는 철저하게 그러나 이외의 것들은 지혜롭게 그거예요. 왜 이 당시에는 그게 먹혀들었다니까요. 왜 이분이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게 그 이분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하루는 평양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적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말탄 일본 순사가 그걸 봤습니다. 아, 저놈이 낮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고성방가를 하는구나 해가지고는 말 몰고 가가지고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 최건능 목사님이 그 일본 순사를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적 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말이 놀래버렸습니다. 하하하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그 말에서 일본 순사가 그냥 굴러떨어져가지고는요 허리를 삐고 막 그냥 드러눕게 됐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그래서 끌려가게 돼서 거기서 그냥 밤새 매타작을 당합니다. 몽둥이 찜질을 받는 그 한번 두들겨 맞을 때마다 이 최건능 목사님 나 죽는다 나 살려라 막 이게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멘일 때까지 예수 천당 그러면서 하여튼 그 매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나중에는 지쳐버리고 또 궁금해요. 당신은 도대체 왜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요? 그러자 최건능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서 나는 입만 열면 그게 나오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주저앉고 시험과 유혹에 무너집니까?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도 쉽게 낙심과 좌절에 휩싸입니까? 이게 사실요 마귀가 세서도 아니고요 문제가 너무 커서도 아니고요 시험과 유혹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근본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마음 안에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리니까 조그만 유혹이 와도 그거 다 반응하게 되고 조그만 문제가 다가와도 그거 다 그냥 두들겨 얻어맞으면서 그냥 자빠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 마음이 든든하게 지켜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고. 자,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격려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주변의 다른 성도들, 뭐 가족들, 이런 분들, 좋은 친구들의 위로도 받아야 하고 격려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람도 만나고 좋은 신앙의 관계를 유지해야죠.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나은 분, 즉 완전하신 성령님의 격려와 위로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죠. 하나님의 마음마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들의 마음을 왜 통달하지 못하십니까? 다 아세요. 얘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얘 마음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격동이 되는구나. 지금 네가 어떤 문제 속에서 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구나.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갈등과 고민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악을 온 몸으로 짊어지고 영원 전부터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십자가에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죄를 짊어진 그 사실 때문에 단절돼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과 괴로움에 예수님이 치를 떠십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몸부림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잘 지키게 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류의 죄악을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사명을 완벽하게 그분이 완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격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방문했던 어느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했습니다. 열몇 시간 걸쳐서 도착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탁 착륙을 하니까 기내 방송이 쫙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아무개 씨는 비행기에서 나가는 즉시 우리 항공사 카운터로 빨리 가셔야 합니다. 이게 흘러나오는데 그 아무개 씨가 자기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심장이 덜컹덜컹 뛰면서 오만 가지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불안감이. 야, 이거 혹시 우리 아내가 나 이 밤에 마중 나오기로 했는데 혹시 오다가 이거 대형 사고 나가지고 큰일 난 거 아니야?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아니면 내 딸이 나 혹시 엄마 대신에 데리러 오다가 이거 무슨 큰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 혹시 우리 교회에 큰 뭐 불이 났다든지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 교인들이 내가 오늘 밤에 도착하는 거 아니까 항공사 카운터에다 연락해서 빨리 좀 일로 와서 우리 만나서 가자고 그렇게 지금 방송이 온 거 아닐까?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번민의 막 계속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문을 나서자마자 막 뛰어가지고요 그 항공사 카운터에 갔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선생님, 선생님의 짐 두 개를 저쪽 공항에서 붙이셨는데 하나는 제대로 이 비행기에 실려서 제대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하나가 깜빡 실리질 못해서 며칠 후에 다음 비행기로 오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 그냥 그 벌렁벌렁하던 마음이 휴,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면서 아내 죽은 것도 아니고 딸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교회 문제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이 이제 평안을 되찾는데요. 그 직원이 말을 하더래요. 그 짐이 그런데 선생님께 오기 위해서는 서류에 이제 적어주셔야 우리가 그 서류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그쪽에다 연락하고 그러니까 저쪽 그 화물 담당 직원 카운터로 가셔서 서류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로 이제 서류 제출을 가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그렇게도 할렐루야 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점점 가는데 마음이 불편해지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 이 비행기 300명이 타고 왔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것도 내가 관광 갔다가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 외국의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세미나하고 교회 세우는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왔는데 이 피곤한 몸 저에게 왜 이런 일이 또 생깁니까? 하나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항공사에 대해서도 막 화딱지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 비행기를 100만 마일 넘게 탄 그런 최우량 고객인데 아니 그런 나한테 너희가 이렇게 서비스가 모자라서야 되냐는 겁니다. 막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더라던 거예요. 이분이 좀 날카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가는데 저기 이제 그 직원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근데 어느쯤 되니까
갑자기 그 중간에 성령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너 몇 분 전에 너 나한테 뭐라고 했니? 너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지금 너 꼴을 봐라. 너 왜 그러니? 이분이 버쩍 정신이 난 겁니다. 아, 하나님 진짜 그러네요. 제가 쏟아부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신 차릴게요. 그러고는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이제 다시 새롭게 됐습니다. 그 직원을 만났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얼굴 보더니 딱 보면 알잖아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 그렇게 서류 쓰고 내고 다 하고 이제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 짐이 며칠 후에 도착하면 댁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교회로 보내드릴까요?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저도 목사님 교회 교인이에요. 큰일 날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일어날까요?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진정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